네, 보충 학습 프린트 풀이 3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도 어휘 문제고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When a dog is trying to detect drugs, explosives, contraband, or other items, the trainer doesn't actually teach the dog how to smell. The dog already knows how to discriminate one scent from another. 자, 일단은 when절이 뭐 상당히 길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when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when부터 어디까지 하면 쭉 길죠? 여기부터 해서요. 여기까지. items까지가 바로 when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멍멍이가 훈련이 될 때, 뭐 하라고요? 찾으라고 훈련 받는 거죠. 약이라든지, 마약이겠죠, 당연히. 폭발물. 그 다음에 밀수품이라든지 다른 어떤 물건을 찾으라고 훈련이 될 때에 해놓고요. 이제 the trainer.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가 나왔고요. 자, 동사는 네모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doesn't actually teach가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너는 실제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더, 더 이제 목적어죠?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온 how부터 해서 how to smell. 자, how to니까 뭔 말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직접 목적어. 그 멍멍이에게 냄새를 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멍멍이한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훈련시키니까 냄새 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 자, 추가 설명 나왔습니다. 추가 설명이 그 멍멍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How to, 자, discriminate 나왔고요. discriminate 하면 뭐 구별하다 이런 뜻이죠. A plum B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제 B, plum 나왔죠, plum. 자, 그래서 한그 냄새를 다른 냄새와 구별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대요, 멍멍이가. 뭐, 여기서 뭐, 그게 어려운 거 없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 자, 오히려, the dog is trained to become emotionally aroused by one smell versus another. 자, 오히려 이 멍멍이가 어떻습니까? 멍멍이가, 자, 동사는 네모 칠게요. 훈련 받습니다. 뭐 하도록 훈련됩니까? To become, 어떻게 되도록 훈련을 받는다 그러네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극받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훈련되냐? by부터 나왔죠? by one smell versus another. 자, versus란 말은 우리가 이제 뭐뭐 대 뭐뭐 할때 vs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요. 이게 versus죠. 그래서 어떤 한 냄새랑 다른 냄새와의 어떤 그런 구별이겠죠. 그런 차이로 인해서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뭐 굳이 뭐 어법을 굳이 체크한다면 arouse가 되겠죠, arouse. 그래서 이 부분 형태를 한번 잘 봐주면 되겠습니다. 형태. 자, become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become PP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극을 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것 같네요. 자, 아무튼 멍멍이가 감정적으로 뭔가 자극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냄새를 딱 맡았을 때막 이렇게 뭐 갑자기 뭐 흥분한다거나 막 갑자기 막 화를 낸다거나 아무튼 그런 식의 그런 표현을 하도록 훈련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in the step by step training process. 그냥 이런 과정이죠. 이런 단계적 뭐 훈련 과정에서 자, 그 트레이너가 뭐 합니까? 자, 동사는 네모 칠게요. 어태치합니다. 어태치. 어태치한다는 말은 뭔가를 붙인다는 뜻이고요. 자, 뭘 붙인가 보니까 자, an emotional charge를 붙입니다. 목적어고요. 감정적인 어떤 charge를 붙입니다. 자, 우리가 charge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상당히 잘안 쓰는 뜻이 있습니다. charge 중에서 여러분 어떤 자극이라든지 어떤 스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찰지란 단어를 사전을 찾으면요. 제일 끝에 있는 뜻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뜻. 잘안 쓰는 거, 진짜로. 자, 아무튼 이 트레이너가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붙인다 그러죠. 어디에다 붙입니까? 이제 to부터 나왔죠.
2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쭉 여기 센트까지는 되겠네. 여기에다 특정한 냄새에다가 어떤 정서적인 어떤 자극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으면 멍멍이 너가 흥분하도록 이런 식으로 뭔가 장치를 했다라는 얘기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보면 so that 자리 나왔고요. so that이니까 아무튼 끝까지 다갈것 같아요. 끝까지 이상 끝까지 다 so that 자리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so that 자리 다 알죠.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멍멍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끌리는 거죠. to it. 그것에 끌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것이라 하면 바로 위에 나왔네요. 이런 어떤 센트겠죠. A particular scent. 그 어떤 특정한 냄새에 끌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above all others 됐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다 여러 가지 뭐 냄새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냄새들보다 이제 그 특정 냄새에 더 끌리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뭡니까? 뭔가 이런 심리적 장치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자극을 거기에다가 부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dog is trained to search out the desired item on cue so that the trainer can control or lead the behavior.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멍멍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멍멍이는 훈련을 받게 되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사 네모치고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뭐 하도록 훈련 받습니까? To search out. 찾도록 훈련 받죠. 뭘 찾습니까? The desired item을 찾도록 훈련 받습니다. 자, on cue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on cue가 원래는 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원래 on cue라는 이 단어, 이 표현 자체만 본다면 시기적절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자,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요, cue, 우리 그런, 맞아요. 우리 뭐 방송이라고 보자. cue, 이렇게 하죠? 그 어떤 신호죠, 신호. 그래서 on cue 하면 여기서는 신호에 맞게. 신호에 맞춰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두 가지가 크게 다르진 않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둘다뭐 뜻은 비슷하죠? 시기적절하게나 신호에 맞춰서나. 그러니까 신호에 맞춰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여기서는 어떤 신호에 맞춰서라고 보면 되겠고요. 신호에 맞춰서 어떤 그 바라는 물건을 찾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소댓이 또 다시 나왔네요. 소댓. 형용펜이 되어버렸네. 자, 다시. 일단 묶어서요. 이것도 다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트레이너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너가 뭐할수 있습니까? 컨트롤 하거나 또는 그 어떤 행동을 뭐 합니까? 릴리즈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멍멍이한테 어떤 이런 행동을 요구를 하는 거죠. 컨트롤 하려고 또는 이제 그 행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뭐 멍멍이는 똑똑하니까 잘 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this emotional arousal is also why playing talk with a dog is a more powerful emotional reward in a training regime than just giving a dog a food treat, since the trainer invests more emotion into a game of talk. 한 문장인데 상당히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주어가 this emotional arousal이 이제 주어죠. 이 감정적인 어떤 자극이. 자, 동사는 뭐 간단히 나왔네요. 보니까 is가 바로 동사가 되겠고요. 바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뒤에 보니까 의주동이 나왔네요. 의주동. 자, 의주동은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y부터 해서 playing the with the dog is more powerful emotional. 엄청 기네요, 이것도. reward. 끝까지 할게요. 아,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할게요. 자, 트리트까지 다 묶었고요. 자, 의주동이란 말이에요. 의주동. 그래서 Y가 일단 의고요. 자, playing talk. 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자, with the dog이니까 이거 묶어주면 되겠네요. 멍멍이랑 playing talk 하면 당기기 게임, 당기기 놀이.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is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유겠죠, 이유. 이 감정적 자극이 플레잉 턱, 멍멍이랑 당기기 한 놀이가 좀더 강력한 감정적인 보상인 이유입니다. 뭐할 때요? 바로 트레이닝, 레이즈 한단 말은 이게 어떤 체제란 뜻이거든요. 체제. 그러니까 훈련 체계, 훈련 어떤 시스템에서 좀더 강력한 감정적인 어떤 보상인 이유입니다. 뭐보다 더 강력한 보상이랍니까? 우리 생각하는 이제 보상은 멍멍이한테 먹을 거 이제 주는 거죠. 이제 나오잖아요. Then just giving a dog, 멍멍이에게 뭘 줍니까? 먹는 거죠. Food treat니까. 이걸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하대요. 알겠죠? 그런 놀이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 멍멍이들한테는 뭔가 그게 큰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자, 그다음에 이유가 이제 나왔네요. since부터. 자, since절이기 때문에 since부터. 자, 이것도 밑줄 쭉 꺼보겠습니다. trainer. 그래서 끝까지죠, 이것도. 그래서 뭐 하기 때문이, 왜 그렇습니까? 그 트레이너가 더 많은 감정을 쏟기 때문입니다. 뭐에다가요? 이 게임에다가. 그러니까 뭔가 더 거기에다 정서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쏟다 보니, 멍멍이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 많이 반응이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정성이 들어간다는 뭐 그럴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자, 마지막 넘어가서요. 자, from a dog's point of view. 자, 멍멍이의 관점에서. 멍멍이의 관점에서 the talk toy. 이 뭐, talk toy가 있나 봐요. 이 talk toy가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어고요. 자, 일단 동사가 is가 여기가 이제 또 동사가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uninteresting 합니다. 자, uninteresting 이제 보어인데 일단 이게 지금 정답이죠? 이게 뭔가 어색한 어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표현이고요. 정답은 아마 이제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compelling. 자, compelling 한단 말은 뭔가 더 강렬한 또는 뭐 강력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뭐 약간 강제적인 이런 뜻이 있죠? 강제적인.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뭐 뭔가 더 강렬하다. 이 턱토이가 강렬합니다. 자, 이유가 이제 나오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Because 나오고요. 끝까지 가겠죠? 이 트레이너가 그 장난감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까요? 더 업셋 하게 되니까. 뭔가 더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멍멍이 입장에서는 그이 트레이너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또 약간 또 뭔가 관심이 더갈 수도 있겠죠. 관심이 간다거나 뭔가 더 그게 더 뭔가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재밌을 수도 있고요. 그냥 웃길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 그렇게 하는 게이 멍멍이한테는 더 재밌다는 거죠,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자극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단지 먹을 거면 주면은 이제 이런 훈련이 잘안 되겠죠. 근데 이제 트레이너가 뭐 감정을 더 쏟아가면서 이런 놀이를 통한 보상.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멍멍이가 어떤 특정한 아이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 해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뭐겠습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그 트레이너가 밑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뭡니까? 개를 훈련하는, 훈련시키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방법? 방법. 뭐 하는 거죠? 어떤 특정 물건을 찾도록 훈련하는 방법.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뭡니까? 이 방법은 바로 뭔가 감정적인, 정서적인 어떤 자극을 좀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활용을 통해서 이 멍멍이들이 특정 냄새에 더잘 반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 3번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은 끝!